그럼 여러분 이 운동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그 plantar fasciitis 족저 근막염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때문에 많은 시간 나한테 할애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밖에 외출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아파도 아픈 걸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 가지고 그 아픈 발바닥을 마사지도 하고 이완도 시키고 좀 늘려주고 또 그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운동을 좀 한번 이렇게 엮어보았으니 이 운동 꼭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딛는 그 첫 발, 상쾌해야 되는데 발바닥에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 너무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요즘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몸무게로 인해서 발바닥 외에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어깨, 목, 손목까지 너무너무 아파서 아기 분유 타러 갈 때 정말 그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힘드신 우리 젊은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좋긴 하지만 손가락 관절 자체도 이 힘이 없어서 지금 분유 타는 것도 힘들고 그 아기가 또 점점점 무게가 나가다 보니 맨날 우는 아기 또 안고 하다 보면 손목도 많이 아픈 상황이라 제가 손을 이 손가락 관절을 최대한 쓰지 않는 상황에서 발바닥 통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라도 조금은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이 테크닉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젊은 어머님들 그리고 발바닥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 비대칭이 조금은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한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수유를 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한쪽으로 더 치우쳐지게 되고 치우쳐지는 그쪽으로 또 골반이 이제 더 많이 무게가 중심이 내려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위로 솟아 있는 척추가 바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크가 살짝 밀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이 밀려 나오게 되다 보면 밀려 나온 그 추간판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 그로 인해서 엉덩이 또 묵직하게 막 아프고 그것이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 발까지도 아프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발바닥 통증을 먼저 좀 잡아보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운동들을 자 링크를 이렇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 어머님들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육아, 살림, 식사 하루 삼시 세끼 다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지금 대충 챙겨 먹고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식도 이제 드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는 저 뒷전이고 우리 애기들 먼저 또 우리 남편 먼저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엄마가 건강해야 온 가족이 건강하니까 먼저 엄마 밥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자 오늘 가르쳐 드리는 이 운동 아이 잘 때 그때 꼭 한번 해보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공이 하나 필요합니다. 라크로스 볼인데요. 이 공이 없으면 전구공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전구공이나 이런 공 하나 이게 너무 말랑말랑한 공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약간 좀 딱딱한 공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끈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끈이 대부분 집에 없으시니까 남편 넥타이
넥타이 하나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요가 블럭이 있으시면 요가 블럭을 제가 사용할 텐데요. 요가 블럭이 없으면 전화번호 부책, 안 그러면 두꺼운 책 있으면 그 책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오늘 운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 들어갈까요? 저희가 이 공을 가지고 손가락을 최대한 쓰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아픈 발바닥을 마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을 가지고 저희가 어디를 먼저 할 거냐면요. 자, 이 엄지 발가락이 자, 여기 끝나는 지점, 그리고 자, 발 뒤꿈치가 시작되는 요 지점, 여기.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요 근육을 저희가 이 공으로 저희가 좀 약간은 좀 세게 이렇게 밀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뼈가 있는데 요 뼈 바로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요쪽 근육을 저희가 많이 마사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공으로 마사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공을 놓고 자, 양쪽 손으로 살짝 세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한 손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여러분이 느낌이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눌러도 아프지 않고 시원해 하는 그 정도의 프레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최대한 많이 해주실게요.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자, 이쪽에 조금 여기 되게 시원한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 이 부분이 좀 많이 타이트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 무지 외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자, 이 근육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많이 이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살짝 이쪽 자, 발 뒤꿈치 쪽도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공을 굴려주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와 주세요. 특히 여기 약간 온봉 패인 부분 있죠? 거기도 이 공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발 뒤꿈치 쪽도 자, 여기 상당히 시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뒤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시고 자, 발바닥 전체를 저희가 조금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자, 이 통증이 요 부분 안 그런 발바닥 전체 다 이렇게 오시는 부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저희가 다 마사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너무 세게 해서 너무 아픈데 막 세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이 내 통증하고 요 마사지 공이 좀 밀당을 하듯이 천천히 달래가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최대한 자, 이 정도 손목 많이 아프지 않게 조심해서 손목이 너무 아프시면 한 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서 서포트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요 발볼에서 자, 요 발가락을 제가 다 관절들을 이렇게 풀어준다 생각해주시고 다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프시면 잠깐 쉬었다 하시고요. 자,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자, 여기 다시 다리를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자, 살짝 이렇게 한번 해서 자, 요 근육을 살짝 늘린 상황에서 거기서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네, 여기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킬레스건 이렇게 해서 쭉 타고 여기까지 쭉 올라와 볼까요? 이렇게 종아리 안쪽 이렇게 해서 여기 약간 아프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 많이 풀어주세요. 다리 살짝 저처럼 똑같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고 발 뒤꿈치
여기 많이 많이 그 다음에 다리 살짝 이렇게 해서 자 발하고 여기 자요 살짝 요 조인트 있는 부분 거기 살짝 이렇게 잘안 보이시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자 거기 중간이에요. 살짝 해주시고. 자, 이 공으로 내가 이 발가락 하나하나 모든 관절들을 풀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도 해주세요. 너무 아프지 않게 살살. 살짝 눌러도 시원하지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해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도 들어갈 건데요. 거기를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지금 잘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여기 많이 그 다음에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다 해주실 거예요.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요. 자, 위까지 똑바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 주세요. 최대한 많이 자, 저희 다시 한번 발바닥 다시 한번 살짝 들어갈게요. 자, 쭉쭉쭉 많이 밀어주기. 자, 발 뒤꿈치도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기. 최대한 많이 많이.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스트레칭. 자,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살짝 발가락을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야, 몸 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아킬레스건이랑 이 종아리 근육 살짝 한번, 자, 이 근막 이완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이제는 저희가 이 공을 종아리 근육이 자 끝나는 그 지점에 살짝 놓고 자그 통증 유발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공을 종아리 근육에 살짝 놔주시고요. 자 손목이 아프시니까 이렇게 살짝 뒤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이 상황에서 살짝 좌우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때 몸무게를 공에 너무 실으면 통증유발점을 만났을 때 엄청 아프실 수 있어. 기분 나쁜 통증이 올수 있어. 찌릿한 통증이에요. 자, 그 통증유발점을 찾아야 되니까 너무 무게를 누르지 마시고 살짝, 살짝 들어서 자, 거기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아, 여기는 좀 아파하는 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부분. 자, 찾으셨어요? 잠깐 놔주시고, 자, 거기서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후, 소음 내줄 때, 내 다리가 공적으로 완벽하게 녹아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내려가 주시고, 다시 크게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후, 쉼쭉 빼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호흡 들어 마실 때, 발바닥을 천천히 쭉 갖고 와 보세요. 엄청 당기시는 거. 하나, 둘, 셋, 넷, 숨 들어 마시고, 천천히 쭉 이완. 다시 숨 들어 마실게요. 넷. 다시. 그 밑에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네. 아까 그 되게 아팠던 그 센스티브한 부분이 좀 많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시면, 이 자세가 가능하시면, 다리를
잘 살짝 놔주시고 자, 요 공으로 자, 요 종아리 뼈 바로 옆으로 자, 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요 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시원하게 밀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저희가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많이 해주시고 시원하십니까? 네.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끝까지 마사지 조금 해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깐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자, 남편 넥타이 하나 갖고 와주시고요. 전 이제 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남편 넥타이 있으시면 하나 갖고 와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긴 끈이 있으시면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셔서 요 끈을 요 좀 발굽 쪽에 이렇게 갖다 대주시고요. 자, 편하게 앉아서 뼈발을 다리를 살짝 펴주세요. 자, 크게 숨 들어가시고 천천히 후 하실 때 자, 요 끈을 몸쪽으로 잡아 당겨주세요. 그러면 자, 이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발 뒤꿈치부터 자, 이쪽 근육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쭉 잡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크게 숨 들어마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큰 숨 들어마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잘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자, 저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힘이 너무 없어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서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가 블록을 이용해서 한 번 더 하게 할게요. 자, 요가 블록이 없으시면 두꺼운 책 있으면 그 책을 이용하셔도 되십니다. 자, 이거 하실 때는 그 주방의 카운터탑이나 앞에 의자를 하나 놓으시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 요가 블록을 이렇게 제가 놓고 일어나겠습니다. 자, 요 부분부터 다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요가 블록을 요 부분 앞에 놔주시고 요 앞에 의자가 있거나 안 그러면 카운터탑이 있으면 그 위쪽에 손을 살짝 잡아주시고 서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발 중앙을 자, 요가 블록에 놔주시고 무릎을 펴서 발 뒤꿈치가 거의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게끔 하면 이쪽 근육이 엄청 당기실 거예요. 자,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자, 저는 안 잡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중심이 흔들리시면 안 되시니까 잡고 하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무릎 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저희가 다리 풀어놨던 근육을 좀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앉으셔서 저희가 지금 이쪽 발 했죠? 자, 이쪽 발을 편하게 손목이 아프시니까 여러분
혹시 뒤에 받침이 있거나 소파가 있으시면 소파에 기대서 해주셔도 되세요. 안 그러면 지금 허리도 아프고 부근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시니까 기대서 해주셔도 되십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갖고 오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발바닥은 최대한 많이 자, 이완을 시켜서 발가락을 무릎 쪽으로 쭉 잡아 당겨 주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 거기서 천천히 쭉 발가락을 바닥을 향해서 내려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쭉 내려가 주시고 다시 셋 둘 셋 쭉 다시 넷, 둘, 셋. 자, 발바닥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게끔 조금 조여주시고요. 다시, 넷, 둘, 셋, 쭉.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쭉.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발가락을 최대한 제가 쫙 펼 거예요. 쫙 펴보세요. 쫙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시고. 자, 조여주실 때도, 자, 이게,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 수분 섭취가 상당히 적어서 지금 이렇게 할 때 이미 벌써, 쥐가 나요. 쥐가 나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씩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도 한 11에서 12장 또 드셔주시고 물 섭취도 꾸준히 많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저린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꼭 해주시고요. 저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가락을 다섯 개를 내가 다 핀다. 쭉 펴주시고 조여주시고 다시 둘 완벽하게 자 발가락으로 하이파이브 하듯이 발가락 쫙 당겨주세요. 이때 발가락을 보시고 자 발가락 하나하나하나에게 자 명령을 해주세요. 너는 조금 더 벌리고 넌 조금 더 옆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자 발가락하고 소통하시고요. 다시 짜주시고 다시 셋 해주시고 다시 한 개로 하시네요. 완벽하게 네, 조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살짝 풀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똑바로 앉으신 상황에서 자, 앉으신 상황에서 손 살짝 옆으로 자, 다리 살짝 갖고 와주시고 손 들어마시고 조금만 조금만 살짝 하나 가졌다가 천천히 다시 둘 천천히 셋 천천히 넷 천천히 다섯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자기 아픈 발 이렇게 할게요. 아프지 않는 발 살짝 이렇게 똑바로 정면 갖고 와주시고요. 저희 아픈 발을 이렇게 갖고 와서 가능한 각도까지 가시. 다리를 내가 가능한 각도까지 가서 딱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면 좋은데 살짝 들려도 괜찮습니다. 자, 가주시고 자, 밑에 있는 발 뒤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여주세요. 자, 여기서 자, 이쪽 손을 살짝 바깥쪽에 있는 무릎에 갖다 대주시고 자, 반대쪽 손은 이 손을 감싸 안듯이 갖고 오신 다음에 이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다가오면서 쭉 잡아 당기시면서 몸은 반대쪽으로 이완을 하실 거예요. 이때 지금 여기가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허리도 많이 아프고 엉덩이 통증도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상근을 좀 이렇게 늘리겠습니다. 쭉 하나 살짝 뒤로 가주시면 더 좋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풀어주시고 약간 힘드시죠? 네, 이거 상당히 좀 시원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숨 쉬고
한번 쭉 몸쪽으로 잡아 당겨 주시고 많이 이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요 발 그대로 앞으로 양반 다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발 앞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내가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걸어와서 살짝 내려오시면 자 이게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간다. 괜찮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요가 블록이 있으시면 자 내가 이 정도 있는 게 편하다 하면 여기다 이 정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각도를 내려주시고 아 점점점 아 이제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 그러면 내려서 여기까지 아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시면 완벽하게 쭉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쭉 올라와 주세요. 자, 양쪽 손 살짝 모아서 이렇게 저한테 주시고요. 양쪽 손목을 자, 바깥쪽으로 해서 쭉 한번 이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기도손 쭉 손바닥을 바깥으로 숨 들어 마시고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다시 다시 천천히 자, 똑바로 올라오시고 고개 나 살짝 내려와서 크게 원 저 뒤쪽으로 쭉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반대쪽 너무 많이 가실 필요 없으세요. 하실 수 있는 각도까지만 잘하셨습니다. 자 양쪽 어깨 귀 쪽으로 쭉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쭉 내려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운동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그 플란터 파시아리스 족저 근막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어머님들 지금 아이들 때문에 많은 시간 나한테 할애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밖에 외출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 아파도 아픈 걸 가족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 가지고 그 아픈 발바닥을 마사지도 하고 이완도 시키고 좀 늘려주고 또 그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운동을 좀 한번 이렇게 엮어보았으니 이 운동 꼭 해주시고요. 손이 많이 아프실까봐 제가 공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뭉쳐있는 그 근육도 이완을 좀 시키고 제가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근육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작업까지 같이 세 개를 묶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보채고 울 때는 이 영상을 한 번에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아기 재우고 나서 아기가 잘 때 그때 하셔도 되고 낮에는 솔직히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피곤하세요. 그리고 어머들도 너무 힘드니까 아기 잘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같이 꼭 주무시고요. 식사 꼭 하세요. 절대 그냥 밥맛 없다고 물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그냥 대충 절대 드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많이 드셔서 몸이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 먹을 때 옆에서 같이 꼭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 있으면 어때요? 남편한테 조금 양해 구하고, 그리고 우선 몸이 안 아파야 되니까 몸 먼저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밥 잘 드시고, 물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기 보다 보면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물 마시는 조차 잊어버릴 수 있으시니까는 물통을 큰 걸 하나 준비를 하셔서 계속 물 듣고 마셔주시면서, 그러시면서 일을 하시고요. 아프신 발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많이 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일하실 때, 특히 부엌에 서서 음식 만드실 때,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 발바닥 밑에,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요 발 받침이 한국 슈퍼에 가면 다 파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발 뒤꿈치 밑에 놓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게 요거를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집에서 좀 퐁신한 그 슬리퍼라도 꼭 신고 일하시고, 절대 맨발로 집에서 일하지 마세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약간 좀 퐁신한 그런 그 슬리퍼 같은 거 꼭 신고 그러고 일하시고요. 절대 발가락이 많이 모이는 신발 아니고, 발바닥과 이 발가락 다섯 개가 쫙 다 펴지는, 똑바로 서 계셨을 때 발바닥의 지면을 제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바닥이 다 펴지셔야 돼요. 이렇게 발바닥이 모이시면 안 되시고요. 양쪽 발이 지면을 잡고 서 있어야 될 때, 자, 이 발가락이 다 자유자재로 오픈이 될 수 있는 이런 신발을 꼭 신으시면 상당히 몸에 더 이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플립플랍 평평한 거, 좋은 거, 약간 쿠션 있는 거, 발 뒤꿈치는 살짝 쿠션이 높은 거 신으시고 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